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조니가요,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긴 했어요. 어, 맞아. 그래서 왜냐면 이거 가슴 아프다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가 막 콧물 이렇게 막 쏟아내리니까 그 네이슨이 철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아 이거니까 확 끌어안으면서 아, 가슴에 팍 품잖아. 그래도 자기 일을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그 모습 안 보이게 해주려고. 그래서 아 선생님 숨 막혀요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봤지만 얘한테는 좋은 선생으로 이제 남게 하려는 그런 자존심을 그래도 지켜주는 그걸로 이제 전유도 이 여자를 되게 많이 사랑했지만 이제 그냥 정신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분수되어 있는 천사처럼 그렇게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좀 보였다고 해야 되나? 순간 확 마음이 아프네. 맞아, 저도 그 장면 되게 마음 아팠어. 이 감정이 훅 들어왔네 이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대사를 할 때는 모든 거를 가식을 다 버리고 진정한 사랑함을 얻기 위해서 늦었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건다고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네가 염원을 가지고 대사를 해야 돼. 돌아오라고. 저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요 절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이곳에 왔거든요. 당신 솔직히 얘기하자고 말했죠. 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지금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훅 오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너도 이거를 한번 이제 니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훅 오지. 네. 그 훅 오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울음을 참으면서 해봐. 아 하려고 해서 그렇지. 왜냐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네.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독백을 딱 시작을 하면 시작 이렇게 마음을 잡고 하는 것도 아니지 흐르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지금 나랑 얘기할 때 내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감정이 같이 올라오면서 네가 눈물을 흘렸단 말이야. 분명히 충혈이 됐었고 그냥 그렇게 해서 툭 얹으면 되는데 딱 연기만 하려고 그러면 이미 뭔가 차단시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보통 그 감정이 잘 안 오는 이유가 감정은 잡히는 게 아니야. 흐르는 거지. 왜 잡어? 지금 잡았잖아 너. 그 잡은 그게 보이지 않는 감정이 어떻게 잡힌다고 감정을 잡어. 흐르게 냅둬야지. 그렇게 가슴 아프게 느꼈는데 그냥 그 가슴 아픈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야. 자 알았어. 날 쳐다봐봐. 다시. 막 이제 네.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 순간이 정말 마지막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정말 여태까지 지켜왔던 걸 다 버리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 상대가 자기가 가르쳤던 또 여자아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앞에서 무너질 수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이 여자 앞에서 그래 축하해 라고 말은 하지만 속은 문드러지잖아. 그 문드러지는 마음을 안고 미친 듯이 오는 거거든. 아 이제 끝이야 이건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이건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체면이고 우선 뒷전으로 두고 일단 막 오잖아. 네. 그 마음으로 막 뛰어와서 탁 만났어.
애써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하면서 뭔가 나오는 울음을 꾹꾹 참는 느낌의 대사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저 눈 감아봐. 상상해봐. 네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이제 영원히 못 봐. 떠나. 그래서 네가 이제 몰라, 머리가 짧아서 머리는 없지만 어쨌든 머리를 휘날리면서 막 미친 듯이 달려왔어.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지금 없어, 지금은. 그러고 와서 그 남자를 딱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 애써 위로할 필요 없어요.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곳에 왔어요. 당신은 솔직히 얘기하자고 말했죠?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가차 없이 솔직하게 부끄러움도 제쳐두고서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 길게 갈 거 없어. 지금 노말해 너무. 네가 정말 전부를 걸고 온 사람이야? 아, 이게 사실 남자한테 전부를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공통점과 다른 점을 이렇게 찾아봤잖아. 네. 그 전부를 걸은 여자는 어땠을까를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전부. 네가 꼭 남자가 아니라도 전부를 걸어본 적이 없어? 제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가. 연기 시작하고 나서 그 바랴랑 라네스카를 고민하면서 그때 이제 바랴 무슨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저랑 엄마와의 관계도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난생 처음이니까 그래서 근데 너는 되게, 지금 네. 그 굉장히 모순이야. 너는 은근히 엘마야. 네가 아까 분명히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뭐 하염을 준다며. 아, 근데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그 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 아. 근데 어쨌든 네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그 남자한테 어떻게 했냐고.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래. 아. 그 남자는 가고 있는데 넌 어떻게 했어? 내가 이런 걸 안 해봐서 나는 못해 이런 얘기하면 그거 연기하지 말아야지. 마지막 순간 솔직해져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질척거려. 그래, 질척거렸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지켜온 거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키려고 애쓰지만 콧물 눈물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질척거리는 거라고. 그래서 어쩌면 그 조니가 마지막 순간에 이 여자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 여자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 영혼의 순수한 어떤 그 엘마 자체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욱더 더 지킨 것도 있을 거야. 이거는 그냥 유추지만 그렇지 않겠어? 더 실망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그 자체로 성스러운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엘마로서의 그냥 기억을 간직하고 싶지 마음에 그 구질구질한 모습을 가지면서 그 자기가 하나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런 거를 이렇게 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떠나는 순간까지 질척거렸다며. 그게 지금 질척거리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 질척거려봐. 말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지 질척거리는 거야. 떠나는 남자한테 이제 와서.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는 말은 애써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나오는 거라고. 질척거리니까. 그러니까 질척거려 보라니까. 너처럼 해봐. 어떻게 했어? 자존심 상해? 그 연기자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 네가 질척거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으면은 얼마 안 하면 되지. 해낼 거면은 그거부터 출발해봐. 질척거리는 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애써 위로할 필요 없어요.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곳에. 네가 그렇게 한다고? 뻥치지 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왜 대사를 왜 이렇게 두루루 하냐? 감정 들어갈 틈도 없이. 그러니까 애써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또 감정을 좀 호흡을 하고 감정을 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곳에 왔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뭔가 네가 아까 얘기했던 질척거림들이 나오는 거지. 처음에는 안 울려고 애쓰는 게 맞아. 그렇게 애쓰라고. 근데 감정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천천히 해봐.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했어. 위로할 필요 없어요. 자, 날 쳐다봐. 나한테 얘기해. 했어. 위로할 필요 없어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목소리 자체가 애써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들어봐. 애써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느껴져?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렇지. 안에서 뭔가 꿀크하고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잡아. 가는 남자 잡으라고. 그걸 잡으면서 뭔가 이런 뭔가 이렇게 쉽게 말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애써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뭐 뭔가 불안하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러지 않겠어? 눈동자도 조금 뭔가 어지럽고 해봐. 목소리 호흡을 마셨다가 깊이 내쉬면서 다시 해봐봐. 아무것도 하지 마. 붕 뜨지 마. 응. 호흡 마셨어. 쑥 내려. 쳐다봐. 애써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자, 표정이나 감정은 좋은데 왜 이렇게 이쁜 척하면서 대사를 해? 왜 그러지? 네 봐봐. 애써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어때? 재수 없어. 숨을 안 쉬어. 애써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숨 쉬고.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라고. 근데 너는 지금 애써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아. 호흡이 다 올라가 있지. 숨 안 쉬고. 그러니까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러다니까 대사하다가 죽을 일이 있어? 숨 쉬어. 지금 표정이나 이런 주저거리는 거를 좋았단 말이야. 그럼 네가 지금 감정이 지금 있단 얘기인데 그걸 왜 감정하고 상관없이 목소리 띄워사니 이쁜 척하면서. 목소리 내려. 호흡에 실으면서 마시고 말하기 위해서 아마 심호흡을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엘마라면.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쉽게 말이 나오겠어. 심호흡을 여러 번 쉬었을 거야. 자, 쳐다봐. 결심하면서. 했어. 위로할 필요는 없어요. 옳지. 다시 마시고.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여기 온 거니까요. 좀 좋아지긴 했어? 근데 대사가 너무 툭툭 끊기지 않게. 그죠? 숨을 쉬더라도 감정의 흐름선은 같이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솔직히 얘기하자고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읽어줄게. 당신은 솔직히 얘기하자고 말했죠. 자, 당신은 솔직히 얘기하자고 말했죠. 얘기하자고 너무 끊었지. 그건 좋네. 당신은 솔직히 얘기하자고 말했죠. 응. 좋아요. 좋아요를 좀 더, 더 결심하면서 더 내려봐요. 좋아요. 좋아요. 이 목소리로 입술 바깥으로 좋아요가 아니라 좋아요. 뱉으면서. 좋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가차 없이 솔직히 부끄러움을 제쳐두고 얘기해봐요. 가차 없이 솔직히 부끄러움을 제쳐두고 얘기해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저는 그래요. 제가 당신을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고백인 거잖아. 이쯤에 네가 여태까지 네가 감정을 그렇게 호흡을 쉬면서 쌓아놨다면 이쯤에서는 스물스물 나와줘야 돼. 감정이 삐질삐질 나와야 돼. 왜? 고백하고 있잖아.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뭘 깔았으면 포섭을 깔았다면 이제는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당신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더 깊이 더 내려가야 돼.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하고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봐. 다시 해봐.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목소리가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면은 진심이 안 느껴져서 제가 네 목소리 더 당신을 사랑하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너무 다 끊지 말고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당신에게 어렸을 적에 천사의 석상에 이름을 읽어보라고 시켰을 때 그때 이미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좀 더 진심이 담겨있으니까 목소리를 더 호흡을 더 내려야 돼. 지금 너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으면은 진심이 너무 얄팍해. 그렇게 모든 걸 버릴 정도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느낌이 안 들어. 호흡을 더 내려야 돼. 저는 그러니까 저는 벌써 너 봐봐. 들어봐. 저는 벌써 만들기 시작했어. 저는 가죽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 줘. 저는요.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지. 선생님 저는요 한 번도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연기하면 왜 그렇게 진심으로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저는요 그때부터 이미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우리 어린 시절에 야, 우리 어린 시절에 목소리 왜 이래?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뭐야? 뭐 네 목소리 모르겠다 나는.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오후의 기억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더 이상 네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 진심이 안 전해져서. 다시 해볼게요. 처음부터. 왜 자꾸 이게 그러니까 대사를 이렇게 못 외웠고 외웠고 이거보다는 한 문장을 하더라도 다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뭘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엘마의 마음에 집중해봐. 왜 엘마의 말에 집중하고 있어? 왜? 너는 네가 절실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맹숭맹숭하냐? 그토록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빠닥빠닥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자신이 안 비참해? 그렇게 그냥 술술술 말이 나와? 꽤 웃긴 거지. 이 여자가 지금 자존심 다 버리고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 네가 엘마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죽고 싶을 것 같아 나는. 근데도 혹시나 이 남자가 내 마음을 받아줄까 봐 일말의 희망을 하나 안고 얘기하는 거잖아. 사랑의 전부를 걸어봐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에만 집중을 하냐? 마음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구만. 했어. 위로할 필요 없어요.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여기에 온 거니까요. 동등한. 더 들을 필요가 없어. 지금 대사를 지금 뭐 이렇게 잘하고 화수를 잘하고 이건 나중 문제라니까 우선은. 지금은 나는 거칠더라도 네가 그냥 질척거려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네가 좋아하는 남자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달라는 거잖아. 그때 네가 어땠는지. 그게 뭐가 됐든 하나라도 진솔함에부터 출발을 해주면 캐릭터는 나중에 찾아가야지. 지금 왜 자꾸 엘마인 척해? 네가 무슨 엘마 한 번 봐놓고 엘마인 척해. 왜? 지금은 너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네가 사랑 앞에서 질척거렸던 것부터 먼저 시작해보자고. 그래야 이 손을 따라가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 아, 경험을 했다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해보자는데 왜 그거를 못해? 그럼 나로부터 출발했다 그동안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무슨 헛수고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지금은 그냥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냥 그때를 떠올려 봐봐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정서적 기억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엘마로서의 살아 그러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더 많고 일단 여러 가지를 뭘 모르니까 딱 네가 봐도 이거 마지막 가는 남자 일말의 희망 하나를 먹고 질척거리는 거를 네가 똑같은 경험을 해봤다 이거야. 그럼 질척거리는 걸 해보라고. 그게 어렵냐고. 왜 이게 존이는 네 스타일이 아닌 거야? 아니요. 그게 솔직하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뭐 할 거야? 네가 목사 딸도 아니고 그렇게 청교도처럼 지킨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후회했던 넌 떠나가는 남자를 어쨌든 잘해줬더니 떠나가서 후회했지만 잡으려고 했고 얘는 그동안 지켜오느라고 이 남자가 떠나가게 생겼으니까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점인 거잖아. 그 같은 점을 보고 한번 출발을 해보자라는 거잖아. 그래야지 이 임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왜 시작도 하기 전에 엘마인 척해? 엘마를 얼마나 이해한다고 니가.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지. 어설프게. 그러니까 너로부터 출발하라니까? 너는 어떻게 질척거리냐고. 널 보여줘. 대사만 얘 걸 가져오는 것 뿐이야. 저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확 빼주시면 안 돼요? 빼줄게. 확! 진짜 확! 해봐. 할게. 했어 위로할 필요. 아 위로할 것도 없어. 그냥 가 꺼져. 아 꽁두 보고 싶다 가라고. 왜 자꾸 말을 해? 싫다잖아. 하지 말라고. 아 나 너 싫다고 질린다고. 그 가라고. 왜 말해? 하지 말라고. 아 그리고 찾아오지 마. 빨리 가. 웃기는 애 진짜. 했어. 위로할 필요 없어요. 위로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네 얼굴도 보기 싫다고, 우는 얼굴도 싫다고! 가라고! 저는 동등한 입장에서 여기 온 거예요. 당신이 솔직히 얘기하자고 했죠? 당신이 솔직히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 그래. 해봐. 뭐? 뭐? 솔직히 가차 없이 부끄러움 다 제쳐두고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 또 그 사랑 진짜 아 싫다잖아.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냥 가라고. 난 네 그게 너무 싫어.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난 네 그 가식적인 게 싫어. 말하지 마. 가식적인 거 싫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정리할게. 어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남자의 대신 손을 뿌리쳐고 화를 내봤지만 상대에 의해서 네가 받아들이는 리액션이 있었을 거 아니야? 감정이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받았을 때 무조건 이 대사를 막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어떻게 나한테 했을까를 상대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독백을 그냥 막 하면 안 돼. 내 혼자 스스로 막 감정을 만들어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손 하나 뿌리쳐도 감정 확 오잖아. 왜 그러면 시험장 갈 때마다 맨날 손을 누가 뿌리쳐줘야 되는 거냐? 아니지. 상상하는 거지. 그래서 나 혼자 하면 안 돼, 독백은. 그때 상황에서 상대가 있고 그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과 그 말에 내가 확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감정이 훅 들어오는 거고. 뭔지 알겠어? 그랬을 때 네가 꼭 이 인물로서가 아니라 우선은 네가 그 감정을 받고 그 첫 느낌으로 한번 연기를 시도해보라 이거야. 그랬을 때 너의 감정이 적어도 가짜는 아니야. 네가 억지로 울었니? 아니요. 그래. 어쨌든 그때가 생각이 났건 선생님이 연기를 너무 잘했건 어쨌든 너 훅 왔지? 네. 이게 가짜는 아니잖아. 이 상황에 맞진 않지만 그 감정이 가짜는 아니란 말이야. 야, 그렇게 시작을 하라고.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언제 애써 하고 이쁜 척 하면서 말하는 거 어디 갔어? 그냥 눈물 글썽글썽 애써 이러지. 애써 말하러 왔어요. 이렇게 이쁜 척 하는 애기들 보고 애기들 보고 있으면 저 가짜 저거 어떡할 거야. 가식으로 시작하면 안 돼, 연기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나한테 느껴지는 첫 감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라. 이게 내가 독백 연기를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 그래서 일단 가짜가 아닌 진짜로 뭔가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인물을 창출하는 거는 조금씩 나아가자라는 거야. 그래서 나부터 출발하라는 거야. 그러면 연기가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더 재밌어지고 그런 거지. 어쨌든 우리 민지가 오늘 그 여름과 연기를 한 번 희곡 읽고 이제 대사가 거의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 한예종을 시험을 보려면 5개월 정도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인물을 매일 만나봐봐. 그러면 좀 더 이 인물에 대해서 이해되어지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친구 사귀듯이. 그 뭐 그러다 보면은 연기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이렇게 엘마로스의 어떤 감정선이 더 많이 이제 나한테 와닿으니까 연기를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예종을 준비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독백을 처음에는 자기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랑 비슷했던 뭐 이런 상황도 좋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면 어땠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내가 한번 진심으로 한번 감정을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여기 출발점이 여기 있는데 건너뛰어서 인물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가식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안 만큼만 연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만나서 그 인물을 조금씩 더 알아나가면 알아나간 만큼 연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한 번 읽고 그 인물을 전부를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기 자체가 가식일 뿐입니다. 그렇게 연기하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연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너도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에이 새끼야! 3초 기다려라! 시작!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